다음 수동입니다. 다음 수동. 아침밥을 차려주지. 네? 와이프요? 그리고 여기는 선배님 집이 아니라 우리 집. 그리고 선배님 집이 왜 우리 집이에요?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그렇지. 하여간 어제 그 세민이랑 술 많이 먹지 말라니까. 빨리 나와, 밥 먹게. 아니 결혼 무슨... 아이씨. 빨리 밥 먹어. 선배님 제 아침밥 차려주세요. 내가 자기 와이프니까. 아니 그러네. 와이프 그거 좀 그만하세요.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. 우리 결혼했어. 작년 12월 25일. 직접 다 항상 사시는 거예요.
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번호를 올렸는데 편집 당하신 거예요. 약 600m 앞에서 금곡 596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44m 앞 경유지 주변입니다. 더 내리면은 성인이 있긴 하고 올라가지. 알몸으로 이렇게 바로 나오신 분이 딱 한 분 더 있었는데 개그맨 방조시라고. 그 친구 절대 내리지 말라고 하더라고. 선배님은 내려도 자신 있다. 선배님 캐릭터가 지금 공영방송의 한계에 약간 이런 건데. 저도 확 내리고 싶거든요 지금. 그쪽 원래 관리나 그루밍 같은 걸 좀 잘 하시는데. 아 팩은 요즘 맨날 거의. 아니,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. 딱히 피부 관리는 안 하거든요. 옛날에 돈 주고 좀 관리 받았고 한번 아프기만 하고 막 이렇게. 선배님 그 자전거 아저씨 때부터 타이즈가 좀 잘 어울리는 남자 같아요. 44m 앞 경유지 주변입니다. 고마워요.